자, 포켓몬스터 울트라문 여섯 번째. 저번 편은 큰 시련을 클리어하고 다음 섬으로 이동을 했죠. 자, 이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 이때 여기서 이제 끝내죠. 뭐야, 야지못해 보자. 자연이 풍요로운 섬, 알칼라 섬에 어서 오세요. 알칼라 섬. 이거 포켓몬이야 이거? 포켓몬인가 보네. 저 어디로 가야 돼? 나 일단 나가봐. 이거 뭐야, 아저씨? 전 일하는 틈틈이, 아니 만타인 서핑 틈틈이 파도소리 호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파도소리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아저씨. 와우다. 봐봐, 해묵이 정말 많다. 기분 좋은 표정으로 자고 있어. 일부러 깨우지 않아도 되겠지? 여기 깨워야 되나? 이벤트인가? 수비. 수비야. 일단 이제 못 가는 거죠. 이렇게 못 가는 걸로. 그럼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환대 시티. 환대 시티. 다시 밝아보자. 열심히 뭐 얘기하고 있던 것 같은데. 하, 간동에서 데려온 포켓몬이 알로라에서 놀아난 건가? 옛날 옛적 관동과 성들을 여행한 적이 있는 트레이너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것이 환대시티란다. 트레이너 중심이 되어 세운 것이 환대시티라고? 그래요. 이벤트. 저 보자. 와, 도착했구나, 너희들. 만타인은 어땠어? 재밌었죠? 좀 재밌긴 있었어요. 좋아, 그 상태로 섬 순례도 클리어하자. 자, 클리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타인은 박사님 요트보다 빨랐네요? 그게 박사님 요트는 여기저기 낡아서요. 낡은 요트. 여전히 기운을 거친 스타일이구나, 쿠쿠이. 또 새로운? 그거 초면인 사람은 놀랄 거라고 했지? 얼굴은 가보, 어. 걔야, 괜찮아. 누굴까요? 라이치. 얘들아, 만나서 반가워. 내 이름은 라이치야. 안녕. 어서오세요. 맨 마오. 저는 마오 캡틴입니다. 아, 얘가 이번 섬에 이제 캡틴인가 보죠? 너희 얼굴을 보러 왔는데 배달하던 이 아이를 만났어. 네, 저의 시련은 재료의 장점을 빛나게 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 이제 라이치? 이분이 아마 큰 시련, 이 섬의 큰 시련일 것 같은데. 특히 당신. 포켓몬의 느낌이 좋네. 히히. 자, 하고는 웃었고요. 알칼라 섬의 캡틴은 마오 말고도 있지만 말이지. 그런데 너희들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니? 아, 그들에게 맡길 거야. 그들은 섬수레자니. 그렇구나. 그럼 너희들 포켓몬 같이 섬순례를 즐겨줘. 나도 너희와의 포켓몬 승부를 기다릴게. 아, 뭐이 섬의 왕일까? 아니면 이 그냥 똑같은 그 시험관일까요? 자, 와, 가자. 일단 뭐 섬의 왕이 있으니까. 안녕. 다 인사해주네. 걱정하고 있으면서 드러내지 않아. 라이치는 여전히 상냥한 섬의 여왕이군. 그쵸, 라이치가 이제 왕인 것 같은데. 아칼라 섬에는 세 개의 시련이, 아, 여기 또 세 개의 시련이 있군요. 바로 시련에 도전하려면 4번 도로를 가서 오하나 마을에 가면 돼. 일단 포켓몬 센터부터 찾을래요? 아칼라 섬에는 어떤 말라사자를 팔고 있을까? 잠시 부티크에 가볼까 생각해. 맨날 부티크야. 그리고 별그림을 위해 주적에 대해 조사해 볼까요? 자, 일단은 여기서 어디 가야 돼? 여기 뭐야? 배 탄다면 순정산. 헤엄쳐 가는 것보다 확실히 편함. 가보자. 안내판.
싸우는 포켓몬 레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경험치가 바뀝니다. 자신보다 상대의 레벨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경험치가 많아집니다. 반대로 상대의 레벨이 자신보다 낮을수록 받을 수 있는 경험치가 적어집니다. 그렇죠. 뭐야, 이 아줌마. 포켓몬에게 지니게 할 도구 고민 중이라면 제트 크리스탈은 어때? 배우고 있는 기술 타입과 제트 크리스탈의 타입이 같으면 굉장히 기술 사용할 수 있어. 그렇죠. 이게 뭐야, 부티크인가? 숨겨진 장소를 찾는다면, 아, 강내도 안내 들어가 볼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내도. 요. 꼭 아이한테 말가 보자. 다른 사람과 교환한 포켓몬은 닉네임을 바꿀 수 없어. 내 코일 닉네임은 반지리야. 다른 사람 몇이? 알로아. 나는 이름 감정사. 이름으로 점을 보는 사람이제. 이름으로 점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자네 포켓몬 닉네임을 감상해 주겠네. 아니요, 안 할래요. 자, 나가 있습니다. 굳이 애싸고 싶지 않아요. 자, 포켓몬 센터로 갑시다. 여기 뭐야. 가보자. 문 닫혀있네, 여기. 부티크. 그것도 있지만 이 아이 생명의 유적에는 관심을 보일지도 몰라요. 아칼라의 소신은 카푸나비나? 또 포켓몬인가요? 유적에 갈 때는 함께 가요. 이 아이는 님을 좋아하니까요. 네. 그러면 저희는 파도스리 호텔에 있을게요. 중요한 사람과 약속이 있어요. 중요한 사람과 약속이 있답니다. 괜찮아, 이 건물 이렇게 보이는데? 설마 헤매기 하겠어요? 저 건물이 이렇게 큰데 이제 길거리 자기가 헤맥. 근데 뭐 아까 그 전 섬에서도 막게 헤매던데, 그쵸? 안녕, 빨리 가. 스컬드는 포켓몬을 빼앗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들었어요. 저희는 무서운 사람과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죠. 자, 여기 한번 가 부티크 한번 가보자. 이번에 부티크. 뭐 여기 말 걸면 뭐 아이템 주는 사람 없을까? 염색이요? 패스서클의 화이트 패션 아이템을 가져가면 염색할 수 있어요. 뭐 여기 염색할 뭐야? 잠깐, 거기 너 부탁 있는데. 좋아요. 고마워. 사실 나 패션 디자인 하고 있는데 신작에 참고하고 싶은 포켓몬이 있거든. 검은색과 핑크색 대비가 굉장히 멋진 영 뉴트를 잡아서 도감에 등록해 주었으면 해. 물론 사례는 확실하게 할게. 뷰티크 이제 이벤트니까 이걸 들어주면 무슨 아이템을 줄 거예요. 의상 관련 옷. 설마 그걸 주겠지. 어서오세요. 사러 왔다. 자, 한번 볼게요. 캐치 티셔츠. 그 다음에 스포츠 탱크톱. 그레이트 탱크톱. 뼈다귀 탱크톱. 잠깐 탱크톱. 여긴 이거밖에 없네. 스타 패턴. 그렇다. 자, 카코 팬츠. 스포티앱 팬츠. 카쿠앞 팬츠. 오이고. 색깔만 다른 거죠? 하프 팬츠, 카코. 자, 넘어서, 없고. 이게 도대체 뭐야? 마린스크린이지. 코인 로퍼. 바뀌는 거야, 신발? 지금? 바뀌네? 비닐무늬. 요즘 문에 괜찮은데? 봐볼까 크게 한번? 아니야. 요즘 문에? 이거 한번 사볼까? 자, 이거 사보겠습니다. 돈이 없어, 이거 사고 나니까. 뭐야 이거. 컵 바꾸는 거 있네. 검은색 베이스볼 캡. 안경? 안경은 좀 그래요. 안경은 좀 그렇고. 왜
야, 모자 투명색으로 할 수 있는 거 없나? 나 모자 싫어하는데 이 모자 없을만 없을까요?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있는 것만 일단 있고. 네, 바꿨습니다. 신발 나가자. 지금 이거 있는 게임 돈으로 못 사니까. 네, 포켓몬스터 들리고. 나 포켓 치료 한번 해줄게요. 나중에 시간 되면 윤겔라를 이제 후딘으로 진화시킬 겁니다. 나중에 일단 여기다 하고 해보자. 그럼 이런데 아이템 주로 아이씨 있을 텐데. 꼬불꼬불 부러진 4번 도로를 지나가면 원하마 캡틴 큐어의 집이 있어. 나무 열매를 모으고 있으면 가끔 포켓몬이 튀어나와 자연의 서프라이즈를 하기 와. 아저씨, 나는 북님, 전세계의 트레이너를 알고 있지. 다른 사람과 교환한 포켓몬을 보기만 해도 어버이 트레이너를 바로 알 수 있지. 교환한 포켓몬을 보여줄래? 보여준다. 자, 내가 교환한 거는 없네요, 일단. 근데 다른 사람 그 코드가 있으면 나오면 잠깐? 없는데. 개굴 닌자? 그니까 개굴 닌자 에비터 지우. 뭐야 이것도. 답변이 왜 저래. 나갈래. 맘에 안 들어 답변. 뭐야 강아지 타고 있네. 자, 딴 데 가겠습니다. 위로 가는 거. 저 이벤트. 뭐야? 알로라는 푸르구나. 하늘도 바다도 푸르네. 뭐 그래요. 이게 이벤트 같은데. 시련에 도전하기 전에 오하나 마을에서 준비하는 거야. 근데 오하나 마을로 이어지는 4번 도로를 지나가기 위한 준비는 어디서 하지? 4번 도로. 기다려. 뭐 이 친구는. 하하하.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섬틀레를 하고 있군요. 저는 택시요. 네, 택시오레입니다. 아리따운 나의 아리따운 이름은 진아. 택시오 진아. 약간 로켓탄 같은 느낌. 그 누구죠? 로켓탄의 로사, 로이 그런 느낌 드는데. 저희 관광 중이에요. 알로라 특유의 풍습, 섬술로에 관심이 있습니다. 괜찮다면 나와 실력을 확인해보지 않을래? 예, 그럼 해보자. 좋아, 좋아. 그래, 렛츠고! 한번 싸워보죠. 렛츠고. 포켓몬 트리너 지나가 승부를 걸었다. 옆에 있는 애가 뭐 안 싸워. 여자랑 싸워. 가라 윤겔라. 윤겔라의 염동력. 그럴 거 없네. 뭐 손가락 운동 해볼까? 손가락 힘들기. 명중률이 떨어졌다. 돌릴 거 없어, 그쵸? 다시 염동력. 아이고. 눈사라기. 아, 바꾸자. 포켓몬. 나올비트 나와야지. 그쵸? 네, 나올비트가 원래 메인 캐릭터인데 갑자기. 불꽃 없니? 그렇죠. 불꽃 없니 하니까 이제 시기 빠르게 가죠. 불꽃 없니? 그래. 아, 딴 건 안 꺼내. 올라갈게요. 글레이시아. 불꽃 없니 또 하죠. 아, 상대방이 블레시아로 상대방을 쓰레트렸으면은 그걸 꺼내지 말았어야지. 또 굳이 이걸 꺼냈네요. 나우히트. 불꽃 없니. 아야.
진짜 불꽃언니. 아, 내가 불꽃언니 해줘. 그렇죠. 빠이빠이. 그렇죠. 나 오이트 레벨 20을 올랐다. 내 캐릭터가 올랐으니까 또 다른 포켓몬도 레벨 올라가겠죠? 같이? 그렇구나. 시련의 도전에 포켓몬과 가까워지는 거. 정말 멋지구나. 섬순례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한 뜻으로 포켓몬을 건강해 줄게. 자, 포켓몬 트레이너, 아, 포켓몬 칠해주고. 당신과 포켓몬 최고의 팀인 것 같군요. 옛날에 우리가 그리고 그때 오이즈를 떠오르게 합니다. 만남을 기념하는 증표로 변변치 않은 것이지만 받아주세요. 회복약을 손에 넣었다. 4번 도로에서 단련하면 좀 더 포켓몬 가까워질 수 있어. 4번 도로? 왜 이렇게 4번 도로를 언급을 많이 하는 거야? 4번 도로에 뭐 있어요? 뭐야? 4번 도로 뭐? 자, 4번 도로 가보겠습니다. 4번 도로. 4번 도로에 뭐가 있길래. 야, 4번 도로 어디야? 1번, 파더스리 호텔. 4번. 여기가 4번 도로구나, 여기가. 4번 갑자기 4번 도로. 아, 도대체 뭐가 있길래 4번 도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벨이 울리지 않아도 시선이 맞추면 찾아옵니다. 한번 얘기해보죠. 벨보이 조우지가 승부를 걸어왔다. 짜라라? 엄마, 나는 에스퍼라고. 자, 먹히나요, 이게? 염동력. 와, 장난 아니다. 능력. 안녕. 뭐야. 팁을 받기는 그냥 용돈을 건네주겠다니. 아이고. 별거 없어요. 저게. 정보 나눔 게시판. 같은 종류의 포켓몬이라도 능력은 제각기. 처음에는 거의 비슷하지만 키우다 보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 달라질 거예요. 여기 아이템 없을까? 아이템 있네요. 슈퍼볼. 아, 또 잠깐 벌레 스프레이 좀 쓰고 갈게요. 벌레 스프레이. 어디 있을 텐데? 고. 밑에 있다. 어디 있어? 도구에 있을 텐데? 이거 말고, 도구. 벌레 포, 여깄다. 여기 넘어갔어. 벌레 비스프레이. 사용. 별로 없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여기로 넘어가서. 작은 버섯. 여기 작은 버섯 있네. 올라가서. 또, 뒤를 보고, 파란색 있는데, 어, 만났다. I am 콜텍터. 다시 말해, 소개 줄 겁니다. 휴지 깔아네요. 포켓몬 컬렉터 주웅이 승부를 걸어왔다. 생긴 거 왜 저래? 먹고자. 염동력. 염동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염동력. 마샤바샹. 마샹마샹. 별로 안 되네. 실망이야. 용기나 실망이야. 자, 이럴 때 바꿔줍니다.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 요거 포켓몬 해가지고. 나오이트. 나와, 빨리 들어와. 이때는 나 또 불꽃놈이? 불꽃놈이 하겠습니다.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불꽃놈이가 지금 이제. 다른 거에 비해. 지금 꼬리몽 간다고? 다시
야샤. 아, 또. 나 3일 걸려, 3? 3이 부족하네? 1인가? 2인가? 다시 또 똑같이. 와샤. 그렇네요. 죽을 때도 지금, 아, 이러고 죽어. 중이야, 들어갈 때. 아, 이러고 들어가. 귀여운데? 자, 아궁이? 나 아궁이가 천적인데? 아닌가? 자, 아궁이한테도 똑같이 불꽃 언니를 쓰겠습니다. 불꽃 언니. 혼재 공격 아이템, 불꽃 언니. 와, 글 난다. 그래도 반은 달았네, 그쵸? 반 정도 달았고. 그치, 또. 불꽃, 아이, 불꽃, 아, 엄마 저 왜. 용 타입 포켓몬이야? 저 포켓몬? 마사. 으아! 안 돼, 안 돼! 독데미지 아니에요, 그거? 독데미지? 다행히 아닙니다, 독데미지. 염, 아닙니다, 염. 그러면은 두 번치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치기! 1번 성공. 18, 왕왕이 18. 냄새 구별? 물키? 피타이? 물기? 몽통치? 몽통치. 안녕. 우리스. 까불고 있어. 아저씨가. 기력의 조각. 똑같은 거 같아요, 이단이랑. 어, 뭐야, 뒤에 어떻게 변했어? 관계 진일이 승부를 걸었다. 꽃! 여기 그거네? 알루엘 지방 꽃이 아니네, 그쵸? 마비 와서. 운동력. 그냥 하자. 마비 와서 그냥 하자. 음해. 누나의 운동력! 어, 그, 한방다이, 좋아, 좋아. 한방다이, 좋아, 좋아요. 레벨 18 누르고. 무쌍치도 그렇고. 추측받은 꼴에 잘 쓸 줄 모르는군. 자, 나갑니다. 이리로 가는 거구나? 아, 여기, 여기 아닌데? 여기는! 아, 여기까지 와야 됐구나! 피카츄. 피카츄가 노는 마을. 피카츄 골짜기. 자, 피카츄 골짜기는, 지, 이벤트. 이벤트에서 그 포켓몬 피카츄, 지우 피카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피카츄 골짜기 어서오세요. 피카츄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 찾아와준 기념으로 피카츄와 관련된 선물을 줄게. 자, 피카츄 데코를 사용하게 되었다. 마이 앨범에서 사진을 데코하면 기분은 언제나 피카츄 골짜기. 말을 이렇게 중간했구나. 자, 피카츄. 피카츄가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바라본다. 응? 따라가. 바이바이. 아니요. 자, 이때 쓰지 말고 일단 갈게요. 피카. 오, 아이템이다. 자석. 피카츄 골짜기에 어서오세요. 피카츄 골짜기란. 피카츄 골짜기는 다양한 피카츄가 모이는 계곡. 그 중에도 탤런토가 된 피카츄도 있을 정도로 그 피카츄는 지금 하누하누 리조트에서 휴가를 만끽 중인 것 같더군요. 그래요. 들어볼까? 피카? 오, 피카츄도 있어. 도망갔네. 자, 이 아저씨한테 말 걸면 그 이벤트 했을 때 피카츄를 줍니다.
자, 맑아보자. 우니스님, 저는 어떤 분의 포켓몬을 맡고 있습니다. 자, 피카츄를 받았어요. 자, 피카츄의 데이터가 새로 포켓몬 도감을 등록됩니다. 피츄, 피카츄, 노알로. 자, 이 피카츄 얻을 수 있어요. 자, 파트너인 트레이너로 모자를 쓴 피카츄. 사이즈가 맞지 않아 조금 헐렁하다. 자, 노로 정했다 이벤트의 피카츄입니다. 자, 박스로 보낸다. 자, 고온 나게 주고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실례할게요. 자, 사라졌죠? 자, 이벤트 하고 있을 때 이제 받는 건데, 지금 이거 이벤트는 이제 뿌려진 QR? 이거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써야지. 나는 길 잃은 관광객. 계속 남자친구를 찾고 있어. 난 네 남자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 아, 그래, 나 네 남자친구 지금. 철미, 이 이름도 철미야. 마음에 안 들어. 자, 나옹이. 한 마리만 입고 이기면 되니까. 그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쵸? 헥! 마비다. 이거 좀 치료를 했어야지, 오기 전에. 아. 아쉽네요. 자, 개굴 닌자. 36인데 말 안 들을까? 35까지 됐죠? 예, 아직도 말 안 되게도 잘.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말을 안 들어. 자, 물수리검. 말 듣네? 슉슉. 슉슉. 그렇지. 요렇게 끝내주는 거. 나는 승부의 길이 잃었어. 언제나 이 길을 방법 찾고 있어. 나 내려가서. 또 밑에 아이템 없나? 아이템 없는 거? 끝이야? 뼛? 있네. 준욱 구슬? 이 준욱 구슬이 뭐야? 준욱 구슬이 뭐죠? 이래서 준욱 구슬 한번 설명해볼까? 준욱 구슬이 뭐야? 야생 꼬꾸리코가 튀어나왔다. 예, 잡아볼게요. 이 친구, 7세대, 새 포켓몬이죠? 우리 썸몬에 나오는 포켓몬. 아니야. 이따 그냥 한번 던져볼게, 몬스터볼. 야, 가자.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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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았다. 아주 쉽게 잡았죠? 흑? 코코리? 하여튼 이름 얘기하죠. 아니요, 박스에 정도 합니다. 자, 여기 나눔 게시판. 포켓몬 능력치를 본다. 메뉴에서 배우고 있는 기술을 터치한 채로 이동시키면 그 기술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기능이 있다고. 그건 옛날부터 있던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아이템 없어요? 여기 밑에 아이템은 있는데. 저 아저씨 뭐야? 저 내비 들고 있는 아저씨, 저 아저씨 뭐야? 힘의 뿌리를 발견했다. 이런 포켓몬도 등장하네. 뭐야 이거? 머드너기? 처음 보는데? 아,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디자인 진짜 불이다. 난 너랑 널 잡고 싶지 않아. 나중에 도감 만들 때 잡을게. 지금은 바빠. 안녕. 이제 바쁩니다. 잠깐만. 가방 놓고. 뭐야? 준욱, 뭐야? 준욱 구슬? 사용하면 동료를 몇 번이고 부른다. 지내게 하면 수협을 받을 때 스피드가 올라간다. 뭐야? 이 배트 약간 효과 아이템이네, 그쵸? 저 다시 나중에 하고 있다. 여기 올라가 볼게요. 오하나 마을. 있지? 누가 더 강한지 확인해보자. 큰 시련에서 인정받아서 나도 Z파워를 받았거든? 그리고 오하나 마을에서 배틀하면 서부 영화에 나오는 서부 영화에 나오는 결투 같아서 멋있고 두근두근 하잖아. 물론 승부는 포켓몬을 건강히 하고 나서 해야지. 나 치료해줘요.
이제 포켓몬 다 추리했죠? 자, 이제 대결하고 있습니다. 포켓몬 대결. 엄마의 특제 팬케이크로 기운을 넘치니까 빼미스로랑 피카츄 모두 즐거우면서 열심히 하자. 자, 갑니다. 이게 아마 세 번째인가요? 그쵸? 세 번, 정식으로 세 번째가 맞나?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대결하는 거. 난 윤겔라 있어요. 너보다 레벨 세요. 자, 염동력 한번 가져와 줄게. 염동력. 똑같이 또. 빠방. 별로 안 다네. 자, 뭐야, 뭐야. 상대 삐미스로는 제트 파워를. 울타 대시 어택. 아, 너무 아파. 이렇게 많이 쓰지. 포켓몬 가서 개굴린자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개굴린자, 이 개굴린자 사기예요 진짜. 썸문에서 받은 건데, 체험판에서 받은 포켓몬인데 사기입니다. 아야, 똑같이 또 이렇게 물수리검으로. 아, 이게 그거지? 세지만 풀린 그 포켓몬 별로일 거 없을 겁니다. 세번 때려? 세번 맞았다. 안돼! 와, 많이 나네. 그러면은 그림자, 아, 깜짝빼기. 아구로 때려줄게요. 깜짝빼기. 아, 멈췄어. 안돼, 안돼. 너 그러다 큰일나. 그림자 깜짝빼기 제발. 됐다. 그렇죠, 깜짝빼기. 아, 지금 변하면 안 되는데. 지금 변하면 안 되는데. 피카츄를 레몬에다 교체하고, 나우하트를 보낼게요. 자, 들어와. 나우하트. 아, 피카츄가 나왔죠? 그래서 똑같이 불꽃 엄니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불꽃 엄니! 빠샤. 그렇죠, 이렇게 많이 달죠? 안녕. 안녕 피카츄. 미안해 피카츄. 아, 피카츄 미안합니다. 레벨 19 윤겔라. 윤미 또, 아니 또 포켓몬 또 있어? 아, 네 마리. 아직 이제 두 마리 잡은 거야? 아, 다 똑같이 그냥 잡아줄게요. 그건 다 잡아야 해줘야지. 현재 공격 있어나? 그치. 야, 어차피. 얘네 지금 바쁘게 타입이잖아, 지금. 이게 문제 아니야, 빨리. 그 윤배또, 안녕, 안녕. 자, 마지막 누굽니다. EV. 아, 좋은 거 있네, EV. 안녕. 자, 이 부위도 똑같이 불꽃 음미로 하겠습니다. 불꽃 음미. 관찰? 나오의 공격이 더, 아, 불꽃. 난 전 수승무기야, 이거. 그건 아무 생각 없어. 똑같이 또 한 번, 불꽃 음미. 그거 된다고? 그렇다니까 내가 이겨. 안녕. 골에서 새로운 암날, 암날 피사? 골이 한 대 줘야겠다. 있지, 있지? 지금 싸울 방법 어떻게 떠올린 거야? 뭘 떠올려? 내가 오전부터 막 천장에 하는 거 알려는데. 야, 좋은 승부였어. 빼미스로도 기분 좋아 보여서 다행이야. 자, 좋은 거 하나 나눠줄게. 크리스컬 커터를 손에 넣었다. 있잖아, 주인 포켓몬은 오라에서 둘러싸여 있어서 단단하잖아. 크리스컬 커터를 써서 기술을 급수에 맞으면 오라도 문제없어. 아, 주인 포켓몬과 싸운다면 로토무 파워도 좋겠네. 포켓몬 승부는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 하나니까 무조건 즐기지 않으면 손해야. 그럼 나는 오나하나 목적을 보고 갈게. 자, 오나하나 목적을 보고 온답니다. 왜 포켓몬 센터 없어? 아, 이쪽 포켓몬 센터 있다. 여기
보고 여기는 오하나 마을, 포켓몬과 함께 발전하는 마을입니다. 여기 포켓몬 센터. 아씨, 파파이시다. 너 혹시 너 큰 말라사나를 가지고 있니? 5천만 받고 나한테 양보해줘. 큰 말라사나? 아직 없죠. 큰 말라사나? 오, 사라졌어. 아, 괜히 맑았다. 안 돼. 뭐 있다. 자, 센터. 야, 피카츄 한번 가져올게요, 피카츄. 우리, 그, 피카츄. 아, 이게 아니지. 여기 PC 여기 있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자, 피카츄로. 됐고, 지트 크리스탈? 지트 크리스탈? 야. 야. 휴가 갔고요.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만요. 포켓몬. 눈치를 본다. 자, 포켓몬 대화. 12월 24일 포켓몬 영화 17, 21대 만났다. 특성 전전기구요. 그쵸? 근데 이거 뭐야, 진이기에요 어떻게 아이템? 이렇게 하고 진입 물건 사용한다. 깨트리다. 이거 뭐야? 제트 파워링, 이건가? 트레이너, 봐볼게요. 이거 말인가? 트레이너의 기력과 체력을 사용해 포켓몬이 제트 파워를 신병 팔찌, 이건 내 거잖아, 그쵸? 예, 아, 노멀 제트. 아, 이걸 또 지지게 하면 되겠구나.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이거. 자, 포켓몬 지지게 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거지 한번 써볼게요. 이 모자 쓴 피카츄 가지고. 자, 이제 위로 넘겨서 일단 세이브를 한번 할게요. 아, 이 아저씨 어디 갔어? 꿈이 뭐야? 키어워이님이 키어워 키어워님이 시련을 클리어하면 리저몽을 라이드해서 하늘로 날 수 있어. 그런가 보죠? 하늘을 날 수 있어. 암튼 뭐 대답이 없어. 어, 실이다. 실을 모았습니다, 8장. 너 윤결라 몸무게 50kg 이상이군. 무거울수록 받는 데미지가 늘어나는 풀무기라는 기술을 조심해. 포켓몬 도감에서 여러 포켓몬의 무게를 비교해보는 것도 좋아. 그래, 그게 스골단 아니야 이거? 어이 어이 직스테일 응무한강을 내놔. 트레이. 예, 수골단 짱. 웃기네요. 뭘 보는 거야? 운항가는 이 녀석 가지고 있어도 아무짝에 숨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써주겠다고. 네가 도와주지 않겠니? 그렇지, 내가 도와줄게요. 야, 씨들. 야, 덤벼. 갖고 해라. 저물이 꼬렛. 싸운다. 사슬 묶기? 실패가 많았대. 자, 염동력. 그냥 염동력 할게요. 야, 꼬리 왜 맞진 않아? 아, 이, 야! 안 됐어, 씨. 내가 염두한테 갈 거야. 망했다. 아.
안녕, 은길라. 은길라, 미안해. 할 수 없지. 그러면 피카츄 한 번. 아, 레벨 20이구나, 피카츄. 어, 못했어, 피카츄. 싸운다. 제트 파워링 한번 써볼게요. 울트라 대시 어때? 봤죠, 지금. 안녕. 쏘다 쉽죠? 이 녀석, 니가 운항강을 안 주니까. 얘가 운항강이야? 이 시테일? 운항강이 뭐야, 대체? 어이, 어이, 시테일. 너 오늘 운주운 줄 알아? 자, 우승글도 한번 투체해주고. 다행이다, 이제 괜찮아. 또 테일이 또 어디가? 내일 또 놀러 와주면 좋겠구나. 내일 또 놀러 올게요. 자, 이렇게 넘어가서 센터 갔죠? 얘네 뭐야? 이 앞이 원활한 목장이야. 잔잔한 물과 언덕까지는 많이 남았어. 알로라 지방에서는 옛날부터 캐테로스를 타고 다녔대. 라이더 포켓몬이 생활에 녹아들어 있는 것도 이해가 안 해. 어, 그렇죠. 라이더 있죠? 근데 별로 타고 싶지 않아. 느낌이 안 좋아. 그쵸? 우아나 목장. 목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포켓몬 승부를 좋아해. 또 뭐, 톡, 아, 나 지금 윤길라 날라갔죠? 일단 윤길라 살려주고 올게요. 회복시켜주고 올게요. 윤길라 회복. 야, 피카츄 웃기죠? 웃깁니다. 넘겨서 다시. 왜 안 써? 잘 먹고 잘 자고 마음은 적당히 승부. 다음은 적당히 승부야. 다음 마음이야. 적 마, 다음이죠. 자꾸 안녕. 마담 예미가 승부를 걸었다. 야, 할머니. 우리 마담 예미님이 자 승부를 걸어줍니다. 뭐 걸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넬리시? 자, 또 염동용으로 합니다. 아. 끝까지 염동력. 가셨. 도토구야. 아우. 다시 또 똑같이. 아, 그래도 이겨지. 나왔는데. 염동력. 안녕. 일리시 안녕. 아, 배부르다. 더 이상 못 사겠대요. 자, 이렇게 하고. 잠깐, 포켓몬. 포켓몬을. 피카츄? 피카츄를 앞에 둘까요? 아니야. 어차피 얘를 지금 메인이 여기 얘니까 얘로 할게요. 그쵸? 에어위트를 앞으로 해두고. 저러 가겠습니다. 어이씨. 오, 섬술래 중인 트레이너님. 나이스 타이밍. 이쪽으로 와. 마침 캡틴이 와 있어. 캡틴을 이제 또 만나러 가겠습니다. 아니잖아, 캡틴 어딨어. 아, 저 있구나, 캡틴. 얘 약간 마우랬죠? 마우인가? 마우 어쩌는데? 그쵸? 안녕. 어서, 아, 마오. 어서오세요.
모아나 목장의 틀튼 밀크, 깊은 맛이 있어서 화이트 소스 같은 걸 만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이 돼. 그렇지, 맛이 됩니다. 맞다, 모처럼 만났으니까 너한테 이거 좋은 걸 줄게. 밀탱크 밀크 줄 것 같아. 아니구나, 라이드 기어의 바랜드가 도대였다. 바랜드는 땅을 묻혀 있어서 보이지 않는 도구를 발견했죠. B버튼을 바랜드 서치 라고. 일단 라이드에서 시험해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크게 지저드니까 정보에도. 그리고 5번 도로 넘어 있는 잔잔한 물가 언덕에 내 친구 수련이 있으니까 잘 부탁해. 뭐 여러가지 힌트를 주고 가겠죠. 자, 볼게요. 이게 바랜드 서치야? 이거야? 자, 바랜드를 타고 여기에 종료가 되면 됩니다. 어? 이거 또 이거? 어딨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됐다. 아, 기어 타는 거구나. 어, 요런 느낌. 그쵸? 일단 가까이 있으면 이제 느낌표가 뜨긴 떠요. 그쵸? 먼저 느낌표를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이제 근처에 아이템이 숨어 있다는 거. 요렇게 요렇게. 뭐야 이거? 어디 어디? 됐다. 됐고. 텐트 밀크 또 어디 있어? 없으면 가자 이거야. 야, 오케이. 놓치네 되게. 전시대 어디 싸울 것 같은데 말 걸면. 어, 저 7이다. 실은 없고요. 9장. 9장 실 어떻죠? 이리 와. 왠지 또 아이템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없나요? 어, 요트리. 이 블리겐 화이트에서 봤던 그 포켓몬이죠? 요트리 유명해요. 요트리 일단 필요 없어. 일단 일단 나중에 와서 잡아줄게. 나중에 도망간다. 안녕. 우리 아이템 있죠? 그래, 아이템이 있었어. 마비 치료제를 얻었다. 달려. 여기 있다. 한번 이거 보자. 바랜드에 타는 게 좋을 거야. 안 보인 도구를 탈 수 있어. 아직은 타고 싶지 않아요. 여기 가는 거 뭐야? 여기 볼까? 아까 목장은 길이 막혔었잖아, 위쪽에. 그쵸? 야생 메리프. 이렇게 많이 나와.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한테 볼일 없어. 미안해. 아, 메리프한테 아직 매력을 못 느낍니다, 지금. 왜, 아이씨, 말고, 그 사람 없어, 집에. 아, 딱. 야, 뭐하는데, 여기. 같은 종류의 포켓몬이라도 어버이가 다를수록 빨리 알이 발견된다고 하더네요. 이게 저기 알까기 하는데요, 혹시? 있지, 너 이걸 써서 포켓몬의 가짐을 깨워보지 않을래? 잠재포. 아니요. 이거 뭐야? 먼 지방에서 키움의 집이라고 맛게임 포켓몬을 키워서 강하게 만들어준대. 하지만 우리는 막김이 집 단지 포켓몬을 맡을 뿐 강해지도 않고 기술을 배우지 않아. 그러니까 저렴하지. 그리고 우리에게 포켓몬 두 마리를 맡기면 알을 발견할 때까지 알을 받아보지 않을래? 예, 알을 받았다. 여기다 알 시스템. 저기 알을 어디로 보낼까요? 박스로 보낸다. 고마워. 뭔가 태어날지 궁금하다고 깨보면 안 돼. 하긴 태어나지 않는 한 알을 깨지지 않아. 포켓몬 알은 지닌 포켓몬 같이 들고 다니면 안에서 포켓몬이 태어나. 분명 함께 있는 포켓몬들이 기운을 나눠주는 것일 거야.
알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빨리 보고 싶으니까 서비스자로. 포켓몬 알이 부하기 쉬워졌다. 한번 까볼까요? 아니야, 지금 안 돼. 지금 이럴 시간 없어. 예시 떠야 돼? 좋아, 섬슬레자님. 내 아이를 잘 봐주길. 아이랑 보자. 어떤지. 신사 건강이, 건상이 승부를 걸었다. 신사 건상. 깜깜이. 뭐야. 가라, 나오이트. 붓꽃어미 할게, 붓꽃어미. 아샤! 어우, 세다. 으흠, 나도 다시 붓꽃어미, 똑같이. 얍! 안녕, 깜깜이. 뭐, 한 번밖에 안 싸워? 이쪽에 또 아이템 숨겨놓은 게, 아, 이게 아이템. 부적금아. 잠깐만. 부적금아 그거 아니에요? 돈. 마이밖에 하는 거? 뜸거 아니고. 부적금아. 진이기한 포켓몬이 한 번이라 배틀을 나가면 돈을 두 배로 받을 수 있다. 칼등치기도 나중에 배울 적도 아직 못 배우니까. 좋아요. 부적금아 있었구나, 여기. 여기 부적금아 있어요. 여기로 밑에 갈 수 있나? 아직 못 가네. 꽃지무들은 수련님에게 져서 기가 죽어 있어. 캐틴 수련님이 불타입 제트파워 당해서 물 제트는 쳐다보기 싫대. 그래, 아직 이제 일로 밑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가나 봐요. 그럼 위로 갈 수밖에 없죠. 어, 쟤 나 쳐다봤는데? 5번도로로 지나면 잔잔한 물가 언덕. 캐틴 수련의 실현의 장소야. 올라가죠. 5번 도로. 자, 실현을 가기 전에. 자,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 한번 해주고요. 그렇죠. 자,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